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수많은 블레임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옷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랭킹 3위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랭킹 3위? 네, 그럼 보통 이게 3위부터 해야 되죠? 1위부터 그렇죠. 하면 재미없잖아요. 3위부터 네. 3위부터 할까요? 3위는요, 아주 정말 미모와 가진 사건 사고를 같이 갖고 다니시는 누구죠? 한이수 씨입니다. 한예슬 씨가 사실 몇 건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뺑소니 사건에 있었을 때 그 그레이 그 트렌치코트와 그레이 컬러의 팬츠까지 올 톤으로 같이 그레이를 연출을 하셨고요. 네. 저 Y사의 그 핑크색 가방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그레이 트렌치 룩이 조금 그 착잡한 심경을 좀 표현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트렌디하지 않았었나. 그러면서도 왠지 패션을 좀 읽었고, 그러면서도 왠지, 많은 그 분들에게 저는 참 많은 걸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네. 네. 제가 가방 욕심이 많아서 저도 그 사진 보면서 가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셨죠? 아니, 저는 그 살려고 좀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품절이 됐다고 그랬어요. 품절이 좀 그랬었나요? 그래서 그 Y사의 굉장히 그 편한 가방이잖아요, 이름이. 그 편한 가방이 품절이 돼서 Y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만남이 불발이 돼서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워낙 한예슬 씨는 밝은 컬러를 즐겨 입는 그런 화려한 스타잖아요. 그렇죠. 뭐, 저 정도면 죄송한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보는 걸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위. 2위는 누굴까요? 저 2위부터는 좀 발표드리기 좀 그래요. 왜요? 같은 신 씨라서.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2위는 네. 바로 신정환 씨입니다. 신정환 씨. 네. 신정환 씨가 블레임룩의 대표로 M사의 패딩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패딩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격대가 한 100만원대 뭐 초중반 뭐 이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신정환 씨가 입고 나온 이후로 300만 원대, 400만 원대 이상을 네. 호가하는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게 신정환 특유 효과는 아니죠. 네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신정환 씨가 입은 M사의 그 패딩 자켓은 정말 몇 년 동안 국민 패딩이 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복귀를 하신다면 M사에서 모델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매출의 효과를 엄청 드렸던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환 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신정환 씨께서는 뭐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그 브랜드 측에서는 홍보비 한 푼 안 들이고 그럼요. 큰 효과를 본 거잖아요. 네. 그 신우식 씨가 뽑은 블레임룩 1위는 누구인가요? 궁금하시죠? 대박이! 네. 뭐, 이상한 말로 500원 달라고 하는데 저는 500원 안 달라고 그러고. 5천원 드릴게요. 5천원 주실래요? 또 신 씨입니다. 네. 또 신 씨인가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해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 왜 네. 그런 거를 제가 일부러 그러겠어요. 네, 하지만 네. 정말, 하이 스캔들. 네. 바로, 하이 스캔들. 네, 하이 스캔들의 대가죠. 누굴까요? 신정아 씨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 건으로 사실 인터뷰를 수도 없이 했었어요. 네. 저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저건 얼마짜리인가요? 저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당시에는 거의 인지도가 없었는데요. 신정아 티셔츠로 인해서 나중에 그 시장에서 복제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일명 짝퉁.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가 됐었어요. 동대문에 그런 동대문 시장에 가시게 되면 네. 누구누구 스타일, 이런 이름이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한예슬 스타일의 팬츠, 네. 뭐 누구누구 뭐 김태희 스타일의 스커트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신정아 씨 스타일의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도화지에다 써놓으시잖아요. 맞아요. 옷에다가 신정아 스타일. 네. 또 신정아 씨가 들고 나서 유명해진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어떤 거죠? 가죽을 꼬아 만드는 기법으로 유명한 바로 비사의 가죽 가방인데요. 그것도 신정환 씨 때문에 매출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블레임룩에 대한 거침없는 코멘트를 함께 해봤는데요. 옷과 스타일이 꾸밀 수 있는 것 같지만 참 정직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블레임룩을 따라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블레임룩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미디어 상에서 노출된 그 느낌을 그대로 즐기시지 마시고요. 정말 나한테 맞는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이런 옷들이 노출이 됐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 의상을 따라한다면 아마도 본인이 그런 죄값까지 같이 가져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즐겁고 유익한 수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